미래의 농어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. 오늘도 반가운 얼굴 김성국 글로벌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왔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가워요. 네, 지난주에는 딸기를 가져왔는데 이번 주에는 귤을 갖고 나왔어요. 왜 갖고 나오셨나요? 그 귤 한번 까보세요. 여기서 까볼까요? 네. 뭐 이번엔 그냥 이렇게 까죠. 이럴 줄 알았어 내가. 그 이거 귤 쉽게 까는 방법이 있어요? 잘 봐요. 네. 이거 딱 눌러. 딱 하고 이러면 할 말 있다. 이러면 쉽게 까지 언제 이렇게 하고 이러고 까고 있다. 아, 이것도 까는 재미가 있어요. 아, 그리고 예. 하나 더 있어요. 이게 뭔지 알아요, 이게? 뭐 오페라 하우스. 히든이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. 아, 진짜요. 이게 왜 아,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어요. 문화유산으로. 네. 네. 덴마크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. 이에론 우촌이 이제 이거 어떻게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까 하다가 귤을 까먹다가 오렌지를 까먹다가 이걸 보고 만든 게 지금의 오페라 하우스예요. 아, 그렇군요. 네, 몰랐죠? 이에론 우촌이 귤을 좋아하나 봐요. 오렌지를 좋아하겠죠, 오렌지. 잠깐만요. 코쟁이 씨. 아니, 그냥 해요. 제 시간이 없어서. 예. 예. 제가 귤 이거 말고도 엄청 네. 설명할 게 오늘 사실 많습니다. 네. 자, 귤 까는 방법과 오페라 하우스까지 같이 들어봤고요. 자, 감귤은 먹는 식품이죠. 근데 이외로도 다양한 제품에 활용이 된다고 해요. 뭐 비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볼까요? 귤로 네. 상처 치유제를 만들어. 뭐 비타민C가 있으니까 뭐 말은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아, 비타민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. 그 감귤 색소 안에 베타카로틴이라고 있어요. 네. 이게 체내에 흡수가 되면 비타민 A로 변합니다. 이 비타민 A는 성기능 향상에 좋아요. 네. 네. 이거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주려고 네. 이것도 고민한 겁니다. 성기능 향상에 좋고 면역 그 반응에도 아주 좋습니다. 네.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이 원주밀감에는 이름이 어려워요. 베타크립토크산틴. 네. 이거 찾아보세요. 이 성분이 유일하게 원주밀감이 있어요. 이게 그 항암 효과에 아주 좋습니다. 네. 네. 저희가 모르는 네. 효능을 또 알아봤는데 제품에도 쓰인다고 했어요. 네. 예. 그 요 안에 요 껍질 네. 있죠. 요 하얀 거. 귤 요거 다들 이거 띄어 먹죠. 이렇게 띄어서. 그렇죠. 띄어 먹죠. 맛이 없잖아요.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. 떼고 먹지 말아야 몸에. 되겠네요. 네. 아주 좋아요. 그 변비도 해소하고. 네, 드시죠. 네. 설사를 없게 하고 네. 포만감도 금방 잃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. 그 아까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. 귤로 뭘 만드냐? 네, 궁금해요. 이 화장품. 얼굴에 바른 화장품. 네. 그거 바이오 에탄올을 귤에서 또. 그건 뭔가요? 제주도에서 쓰는 휘발유의 88%를 이 귤로 휘발유로 대체를 할 수 있다. 이 과일이 에너지가 된다고요? 그렇죠. 바이오 네. 에너지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뭐 감귤 카페 이제 발모를 촉진하고 비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그 발모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. 아까 귤 껍질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그 리모넨이라는 정유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거기에서 이제 그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이렇게 막아주고 그 윤기와 보습을 시켜주죠. 우리 네. 하나 갖고 왔어요. 이것도 네. 그 연구소에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산업화 시킨 데 성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팩이에요. 근데 이거를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. 이거 하나 더 있네. 하나. 네. 화장해갖고 안 되겠구나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네, 해보도록 이게 하고요. 그렇게 좋아요. 김 기자 얼굴에 한번 붙여볼게요. 아유, 피부가 좋아지네 그냥. 자, 안 그래도 김 기자 네. 피부가 정말 좋은데 오늘 이거 붙이면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반짝반짝 네. 윤이 날 것 같습니다. 나 이러다 바람 네. 나는 거 아닌가. 이렇게 감귤 감귤 이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그렇게 피부에 좋아요. 네. 네?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도 한번 신청해서 네. 써보세요. 제가 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네. 네, 광고 같지만 뭐 광고는 아니고요. 광고는 아니지. 예, 예 귤에 왜냐, 대해서, 귤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효능, 정말 네, 자세히 효과적으로 알려주고자 이렇게 직접 붙여봤습니다. 그렇죠.
그 이 천연 감귤 이 살균 효과는 그 여드름에도 좋고 아토성 피부염이나 흡진 이 피부용 피부용 그 향장 소재로도 아주 그 좋습니다. 여러분도 많이 써보세요. 네? 일단 먹지만 말고 자 또 진행하시죠. 네, 마무리. 아, 네. 아 진행. 마무리하세요 빨리. 네? 마무리 이거 한번 붙이고 또 할 수가 없어. 이거는 또 씻고 와야 되나. 과일로서의 감귤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마사지팩, 화장품, 또 IT 소재로도 네. 많이 사용한다고 하잖아요.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네. 그 제주도에 있는 천연유래 물질연구소에서 어? 이런 것들, 이런 화장품이나 네. 뭐 감귤로 만든 이런 팩 이런 것들을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레셀 그 홈쇼핑하고 3년간 1천만 불의 계약을 완료했다. 네. 체결했다.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. 네. 수출 계약까지 성사를 시키고 있습니다. 좋은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